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험사들의 보험료 수입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증가가 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늘어나는 건지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보험업계의 걱정이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 보험료 수입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퇴직연금을 제외한 보험료 수입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179조 1천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전망치보다 6조 원가량 증가한 건데요. 보험료 수입 전망치가 지난 2월 인상된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받았다고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매년 생명보험사들과 수입보험료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자동차 보험료 덕분에 손해보험 보험료 수입은 생명보험과 거의 맞먹는 88조 2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생명보험사 쪽은 어떻습니까? 네, 생보사들은 수입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10월에 내놓은 감소폭 전망치보다는 축소됐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생명보험 보험료 수입이 90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10월에 내놓은 전망치 마이너스 3.1%보다는 크게 줄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보험 판매 실적이 예상보다 높아 올해 보험료 수입 전망치가 나아진 것이라며 실제 올해 1분기도 보험료 수입이 예상을 웃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보험료 수입에 미칠 영향을 아직 단정하긴 어렵다며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보험료 수입이 현재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